안녕하세요. 꼼지락거리입니다. Let it go, let it go.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겨울왕국. 겨울왕국2가 개봉한다는 소식에 동심이 울렁울렁 그리고 아이들도 두근두근하고 있는 듯한데요. 겨울왕국 개봉에 앞서서 그리고 다가오는 겨울에 데뷔하고자 우리 아이 인싸 만들기 프로젝트 올라프 모자를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이렇게 아주 아주 귀여운 올라프 귀다리 모자입니다. 이 귀다리 모자 아주 뚝딱 금방 뜰 수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 끝까지 떠주시고요. 재료 소개 먼저 드릴게요. 우선 올라프를 뜰 흰색 실입니다. 두께감이 약간 있는 실이라서 7호 바늘로 뜰 거예요. 그리고 눈이 되어줄 흰색, 검은색, 회색 실이 필요하고요. 홀을 만들어줄 주황색 실도 준비해주세요. 바늘은 5호와 7호 바늘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떠볼까요? 우선 원형 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원형 코로 시작을 하는데 한길 긴뜨기를 계속 해줄 거기 때문에 처음에 기둥코 세 코를 만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11코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이렇게 11개를 해주고 나서 보면 처음에 기둥코 만든 거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코가 나오면 맞습니다. 여기서 원형으로 오므려 주시고요. 처음 만든 기둥으로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1단에서 12코가 만들어졌고 2단은 24코를 만들어줄 겁니다. 한 코에 두 번씩 떠서 두 배로 코를 늘려줄 거예요. 기둥코 3코 만들고 같은 자리 한 번 더 떠서 코 늘리기를 해줍니다. 다음 코들도 마찬가지로 한 코에 두 번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세요. 계속 한길긴뜨기 두 코 늘려뜨기를 끝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자, 2단을 모두 떠줬고 24코가 됐습니다. 첫 번째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2단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3단으로 가볼게요. 3단은 기둥코 3코 다시 만들어주고 다음 코에 코늘리기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번 떠주시면 돼요. 반복해보면 한길긴뜨기 한 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두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36코가 될 거예요. 자, 끝까지 떴고 다시 빼뜨기 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36코가 됐고요. 이번에는 48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다시 기둥코 3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1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를 합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하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시면 48코가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서 빼뜨기 해주시면 4단 48코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5단은 60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를 3코,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두 개를 더 떠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뜨고, 한길긴뜨기 2코 늘려뜨기를 떠주세요. 끝까지 반복해주시면 60코가 될 거예요. 마지막 코까지 떴습니다.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60코가 됐고요. 지금 1, 2, 3, 4, 5단까지 떠진 상태고요. 이제 6, 7, 8, 9총 4단에 더코 늘림 없이 60코로 계속 한길긴뜨기만 떠주시면 돼요. 기둥코 처음에는 무조건 3개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한 번씩 한길긴뜨기를 쭉 9단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9단까지 뜨고 다시 만나요. 자, 9단까지 떴습니다. 모자의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9단 끝도 마찬가지로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부터는 귀 한쪽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귀다리 양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선 이쪽부터 만들어 줄 거라서 우선 그냥 바로 이어진 실로 사슬을 두 개를 만들어 줍니다. 두 개를 만들고 다음 코로 가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지금 뜬건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랑 똑같은 모양이 되도록 떠준 거고요.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6번 더 떠줍니다. 6번을 뜨고 이어서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해주면 첫 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됩니다. 다시 기둥코 세코 세우고 이번에는 편물을 돌려서 다시 또 7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뜨고요. 다시 기둥코, 3코, 편물 돌려서 7코를 똑같이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뜨는 건 3단입니다. 다시 기둥코 3개 돌려서 7코
넣어주시면 4단에 뜨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5단을 뜰 건데요. 5단은 기둥코 하나, 두 코만 만듭니다. 편물 돌려서 다음 코 넣고 한길긴뜨기를 떠주면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한 것과 똑같은 거고요. 중간에 한길긴뜨기 네 코를 더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해주세요. 그럼 5단까지 떠서 6코로 마무리가 됐고요. 한쪽 귀다리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실은 한 15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실은 바깥쪽으로 빼놓고 한쪽 부분 귀가 떠진 곳, 다음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21번째 자리에 바늘을 꽂아두고, 실을 가져와서 새 실을 걸어 올리고 반대쪽 귀를 떴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떠줄 거예요. 기둥코 두코 만들고 다음 코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리고 중간에 한길긴뜨기 여섯 코 그리고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자, 이렇게 해주면 반대쪽 귀에 1단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2단부터 5단까지는 반대쪽 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상을 참고하셔서 떠주신 후에 다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5단까지 떠볼게요. 자, 반대쪽도 5단까지 다 떠서 양쪽의 귀다리 부분이 모두 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뜨고 그냥 멈추면 이렇게 귀다리 부분을 떴던 부분들, 이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울퉁불퉁해서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5단까지 뜬 상태에서 실을 자르지 말고 이 부분을 다 짧은뜨기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뜨던 방향으로 쭉 진행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 부분까지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귀다리 부분은 한길긴뜨기를 해줬잖아요. 한길긴뜨기 해줬던 한 단마다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해줄 거예요. 한 단에 두 코씩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매 단에 짧은뜨기를 두 코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옆쪽을 짧은뜨기로 정리해주면 정돈된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넘어와서 이 이마와 뒤통수 부분이 되는 부분은 그냥 코마다 한 코에 한 번씩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코가 있는 부분들은 코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고, 귀다리 부분만 한 단에 두 코씩 짧은뜨기 해서 한 바퀴 쭉 둘러서 옆선을 다 정리해서 끝부분까지 다시 와보도록 할게요. 자,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코까지 뗀 상태에서 그 다음 코로 가서 빼뜨기 한번 해서 마무리해 줍니다. 실은 잘라서 빼놓고 나중에 돗바늘로 편말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실로 뜰 부분은 앞니빨 하나만 더 떠주시면 되는데요. 양쪽 귀다리 사이에 아까 20코를 빼고 떴잖아요. 가운데 이빨을 떠줄 건데, 이빨은 총 4코의 짧은뜨기만 해줄 거기 때문에 양쪽이 8코씩 빼고 이빨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빼고 아홉 번째 코로 바늘을 넣어 줍니다. 여기가 이제 이빨이 떠지기 시작할 부분이 될 거고요. 실을 가가지고 와서 채실을 걸어 올리고 사슬코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금방 들어갔던 코로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네코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만들고 편물 뒤집어서 네코한번더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면 앞니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실 조금만 남기고 잘라주시고, 앞니빨 뜨고 남은 실과 한 바퀴 돌고 남은 실들은 돗바늘로 편물 안쪽으로 숨겨서 와볼게요. 자, 이렇게 모든 부분 다 숨겨서 갖고 왔고요. 다 뜨고 나서 모자 씌워보니까 아주 잘 맞는데, 샘플은 제가 7호로 떴는데, 이건 다른 사이즈는 어떨까 해서 8호로 떠봤더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더큰 사이즈의 모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8호로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붙을 눈과 코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요? 우선 흰색 실로 눈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까 떴던 모자의 실과 비교해 보면 두께 차이가 이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은 7호나 8호로 떠주시면 되고, 얇은 실은 5호로 떠주시면 되는데, 두께 참고하셔서 갖고 계신 실들에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흰색 실로 5호 바늘로 8코를 만들어줍니다. 원형코 8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 만들어주시고 오므려주세요. 자, 2단은 한 코에 두 번씩 코 늘리기 해서 16코를 만들어줄 겁니다. 코에 두 번씩 짧은뜨기 코 늘리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끝까지 떴으면 다음 코에 빼뜨기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실은 여유있게 잘라서 빼놓으시고, 눈 양쪽 두 개를 떠주셔야 되니까 하나 똑같이 더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회색 눈을 떠볼게요. 회색은 금방 떴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형코 8코, 그리고 2단에 코 늘리기 해서 16코까지는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코 만들고, 오므려주시고,
2단에 한 코에 두 번씩 코 늘리기 해서 16코 만들어주세요. 자, 2단이 마무리가 됐고 이제 3단을 뜰 건데 3단은 24코를 만들어줄 겁니다. 짧은뜨기 한 번, 코 늘리기 한 번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한 번, 코 늘리기 한 번. 끝까지 반복해 주시면 24코가 됩니다. 자, 다시 빼뜨기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실 잘라서 빼놓으시면 됩니다. 흰색 눈이랑 겹쳐서 이렇게 모자 위에 꿰매 줄 거예요. 검은색 눈동자는 원형 코 8코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8코 만들어서 오므리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만 해주시면 검은 눈동자는 바로 완성입니다. 검은색, 흰색, 회색 세 가지를 하나씩 더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코를 한번 떠볼게요. 이제 코를 만들 겁니다. 코는 원형 코 4코로 시작합니다. 4코 만들어주고 원형으로 오므려주세요. 2단은 6코를 만들어 줄 거라서 첫 코에는 짧은뜨기 한 번만 해주고 두 번째 코에는 코 늘리기를 해주세요. 다시 짧은뜨기 한 번, 코 늘리기 한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면 6코가 됐고요. 이제 3단은 짧은뜨기 두 번 뜨고 코 늘리기 하는 걸 또 한 번만 반복 더 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두 코, 코 늘리기 한 번. 그러면 3단에 8코가 됐고요. 자, 4단은 10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짧은뜨기 이번에는 3번을 해줍니다. 그리고 코 늘리기. 짧은뜨기 하나, 둘, 3개 하고 코 늘리기. 자, 이렇게 뜨면 10코가 됐고요. 이제 5단을 뜰 건데, 5단은 짧은뜨기 둘, 셋, 네개 뜨고 코 늘리기를 합니다. 똑같이 한번 더 반복해 주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다음 코에 코 늘리기 해주면 12코가 됐고요. 6단은 코 늘림이나 줄임 없이 한 코에 한 번씩만 짧은뜨기를 해서 12코 그대로 떠줍니다. 6단까지 떠줬고요. 7단은 15코를 만들 거예요. 3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3코 뜨고 그 다음 코에 코 늘리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처럼 뜨는 걸 또 두 세트 더 반복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짧은뜨기 세 코, 코 늘리기 한 번,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짧은뜨기 하나, 둘,
세코 코늘리기 한번 해주면 15코가 됐습니다. 8단은 코 늘리기 없이 한 코에 한 번씩만 짧은 뜨기를 떠서 15코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떠주고 마지막에 빼뜨기 한번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실 잘라서 빼놓을게요. 이제 모든 부분이 다 떠졌고요. 모자를 가지고 와서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니빨을 떠뒀기 때문에 앞니빨을 기준으로 코부터 붙여보도록 할게요. 코는 앞니빨을 빼놓고 보셨을 때 짧은뜨기 한 줄이 있죠? 짧은뜨기 한줄한 단, 그리고 한길긴뜨기 했던 단, 두 단, 그리고 세 번째 단. 세 번째 단에 2분의 1 지점, 요 정도에서 꿰매기 시작해서 코를 위쪽으로 이렇게 꿰매줄 거예요. 돗바늘에 실을 꿰서 빼뜨기 한 자리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까 봐뒀던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코를 꿰매주시면 돼요. 코를 꿰매다가 구멍이 아주 조금 남았을 때 솜을 넣고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한번 꿰매볼게요. 모든 코들을 한 코씩 다 잡아서 꿰매주셔야 돼요. 앞니빨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부분에 잘 붙는지 확인하면서 꿰매주시고요. 네, 이렇게 잘 꿰매지고 있고요. 솜을 조금 가지고 와서 넣어볼게요. 솜을 조금 채워준 후에 남은 구멍을 모두 다 꿰매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실은 코 속으로 숨겨서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코가 모두 연결이 됐습니다. 이빨의 라인에 맞게 코를 잘 꿰매줬고요. 이제 회색 눈을 이 위에다가 먼저 꿰매줄 거예요. 남겨둔 실을 돗바늘에 잘 넣어주시고, 빼뜨기 한 코로 바늘을 넣어서 시작합니다. 이 회색 눈은 코가 붙은 자리 바로 위쪽에 붙여줄 건데, 회색눈과 회색눈 사이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모양이 예뻐요. 자리를 확인하신 후에 한쪽을 먼저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색눈은 저희가 8코, 16코, 24코로 떴기 때문에 굉장히 판판한 모양이에요. 안쪽에 솜이 들어갈 게 아니고 이대로 납작하게 꿰매줄 거기 때문에 자리를 잘 확인하시면서 꿰매주세요. 회색눈, 그리고 흰색, 검은색 모두 꿰맬 때 같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꿰매야 더 예쁘게 꿰매지냐면 이대로 안쪽으로 바늘을 빼줍니다. 그리고 다시 땀을 잡고 나오면서 그 다음 코를 잡아서 바늘을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코로 바늘 넣으면서 속으로 넣어주고, 빼준 후에 땀을 잡고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되 그 다음 코 아래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면 됩니다. 회색 눈과 흰색 모자를 홈질하듯이 꿰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꿰매면 코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양이 망가지지 않고 예쁘게 라인을 살려가면서 꿰매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꿰매서 와보도록 할게요.
양쪽 눈 모두를 붙였고요. 이렇게 흰색 눈을 위에다가 꿰매줄 거예요. 그래서 음영이 될 부분입니다. 흰색 눈도 회색 눈의 딱 가운데 부분에 아까처럼 꿰매주시면 돼요. 흰색 눈을 다 꿰맨 후에는 검은색 눈까지 가운데에 붙여주시면 눈 꿰매기가 모두 끝납니다. 저는 흰색 눈, 검은색 눈까지 다 꿰매서 와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예쁘게 꿰매서 다시 만나요. 자, 이렇게 눈까지 모두 꿰매줬습니다. 이제 입하고 눈썹을 수놓아주면 되는데요. 회색실을 돗바늘에 깨서 코가 꿰매진 자리부터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한길긴뜨기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입모양으로 수놓아 줄 건데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온 후에 아랫입술은 쭉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다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생긴 입이에요. 그래서 입을 너무 정해진 자리로 수놓기 어려우시면 수성펜 같은 걸로 그려놓고 수를 놔주셔도 돼요. 수를 놓을 때는 실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나왔던 자리로 다시 넣어주면서 살짝 위쪽으로 빼줍니다. 이때 실이 아래쪽에 걸리도록 놓고 빼주시면 이렇게 체인이 생겨요. 다시 실을 위쪽으로 올려놓고 실이 나왔던 쪽으로 다시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고 다시 빼서 당겨주면 체인이 또 생기죠. 이런 식으로 입 모양을 수놓아서 끝까지 와보도록 할게요. 자, 입을 다 수놨습니다. 이제 눈썹만 수놔주면 되는데 눈썹은 살짝 처진 눈썹이에요. 그래서 검은색 실 준비해 주셔서 매듭 만들어 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눈썹을 이렇게 수놔주세요. 이렇게 한쪽 눈썹 금방 수놨고요. 이쪽 눈썹과 똑같이 수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 눈썹 모두 다 수놔줬고요. 남은 실은 편물 안쪽으로 숨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놓는 부분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머리 위쪽에 머리카락처럼 나뭇가지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더 해주면 정말 마무리가 됩니다. 진갈색 실이고요. 코바늘 5호 가지고 와서 처음에 원형코 만들었던 정 가운데 자리 살짝 옆코로 바늘을 넣어서 땀을 하나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갈색 실 가지고 와서 새실을 걸어 올려주고 여기서 사슬코를 6코 만들어줍니다. 6코 만들어주고 한코 빼고 두 번째 사슬부터 윗줄로만 들어가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5코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해주고 처음 걸었던 실 바로 옆쪽에 있는 실을 걸어서 빼뜨기 한번 해주고 여기서는 사슬코를 8코 만들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다시 한코 빼고 두 번째 코부터 7코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럼 두 번째 머리카락이 생겼고요. 다시 살짝 옆코로 바늘 넣어서
걸어오고 빼뜨기 해준 후에 이번에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6코 사슬코를 만들어주세요. 한코 빼고 두 번째 코부터 다섯 코만 다시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세 개의 머리카락이 생겼고요. 이제 실을 잘라주고 빼주세요. 그 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왔던 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은 편물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세 가닥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귀다리 모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두상은 1, 2세 용이고요. 1, 2세 용은 7호로 뜨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 8호로 떴어요. 8호로 떴더니 굉장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3세, 4세에게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법만으로 귀엽고 따뜻한 귀다리 모자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개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꼭 만들어 보셔서 인싸도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시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꼼지락거리였습니다.